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회사에. 너무 좋은 운동인데. 그걸 왜 사람들이. 아, 주짓수 하는 사람들 특징 하나. 네,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 안녕하세요. 박사범TV의 박사범입니다. 자, 오늘은요, 기술 영상이 아니고 한번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의 생각은 어떤가, 뭐 이렇게 들어보고, 그런 시간을 좀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직장인이면서 오랜 기간 동안 저랑 같이 운동해온 형을 한번 모시고 같이 한번 토론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짓수를 6년째 수련하고 있는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 호주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호주형. 네, 좋습니다. 자, 박사범TV는 이제 예전에는 제가 주짓수 시작할 때는 체육관도 별로 없고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정말 반장님한테 배우는 게 전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좀 운동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하고, 정말 운동에 뜻이 있는 사람들만 운동하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주짓수가 많이 대중화되고 생활체육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다가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는 분들도 많고 이제 매체에서도 많이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유튜브를 좀 더 활용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주짓수를 제가 비교적 이제 좀 오래 기간 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이 주짓수를 통해서 많이 소통하고, 이렇게 기술도 많이 처음에 접근하기 쉽게 좀 쉬운 기술도 여러분들과 공유해 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해 봤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뿌듯하고 개인적으로 재밌고 이래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렇게 주제를 몇 가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 뭔가요, 형님? 네? 오늘 주제는 주짓수를 하면 부상을 많이 당하나요? 입니다. 아, 가장 핫, 좀 어떻게 보면 시작할 때 굉장히 궁금한 주제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뭐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주짓수를 꽤 오래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직장인, 그러니까 저는 생활체육인인 거죠. 취미로 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직장과 운동의 밸런스를 참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저도 되게 부상이 많았어요. 부상이 많았고, 그 부상의 원인이 아무래도 힌트 때는 너무 막 열정이 가득하니까, 그 열정에 못 이겨서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그게 다치게 되고, 그 다치는 부분이 이제 체육관이 아닌 회사, 제 직장, 제 삶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죠. 회사에 갔을 때 어디 다쳤다, 병원 갔다 하면 눈치도 보이고 막 그 돈 내고 왜 다치러 갔나 이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나친 열정,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니 좀 부상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떤 운동이든 다 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구도 부상이 있죠. 뭐 무릎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야구도 어깨가 아프고 팔꿈치 아프고, 골프도 어깨 팔꿈치, 수영도 뭐. 안 위험한 게 없네요? 없습니다. 모든 운동은 네. 이제 내가 얼만큼 열과 성을 쏟느냐, 열정을 쏟는 건 좋아요. 근데 투머치, 그러니까 너무 열정을 쏟다 보면 그게 독이 되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내 생활 반경까지 넘어와서 진짜 내 직업이 있는 사람은 내 직업까지, 내 밥벌이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게, 네, 그게 조금 네. 밸런스를 좀 잘 맞춰야 되는 생각을 하고. 근데 부상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정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길게 안전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주짓수 자체의 부상은 다른 운동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탭이라는 느낌인가? 그렇죠. 아, 탭. 그렇죠. 네. 네. 안전장. 아플 것 같으면 네. 탭을 치면 풀어줘야 되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오히려 부상을 당할 위험이 타 종목보다는 많이 낫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직장인 그리고 취미로 하는 사람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아, 그럼요. 뭐 계단 내려가다가도 다칠 수 있는 거예요. 뭐 다 부상이라는 거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데, 탭 같은 이제 주짓수에서는 바로 게임을 잠깐 끝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 그러니까 뭐 그리고 다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다쳤을 때 크게 다친 적이 많이 없어요. 짜잘한 부상, 손가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슴 통증. 처음에 이제 가슴 통증이 없어요. 있는 걸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 이 가슴, 이 상체를, 그 상체에 누가 깔려 압박이 있는 상황이 일상생활 하다 보면 많이 없는데,
주스 시작하고 이게 압박이 있는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염증이라든지 그런 거. 근데 있을 때 저는 정말 그래도 운동 계속 나갔었던 것 같은데 부상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제 생각에는 부상을 입으면 이제 무작정 쉬는 것보다 무작정 쉬면은 또 기술도 배웠던 것도 많이 까먹고 몸도 또 많이 굳고 그래서 막 다시 조금 약간 후퇴 아닌 좀 후퇴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하다 보면 잘 하고 싶으시면 체육관에 와서 기술 연습만 하고 스파링은 좀 쉰다든지 아니면은 눈으로 관전을 한다든지 해서 부상 좀 스파링을 피해서 그런 주짓수의 끈을 놓지 않고 조금 조금씩 즐기시면 나중에 부상이 회복됐을 때 그렇게 많이 후퇴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많이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또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박사범님 TV에 한번 네. 나오셨던 주바보님. 아 그쵸 그쵸. 저희는 같은 네. 팀에서 계속 운동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네. 주바보님이랑도 친한데 네. 그분도 크게 한번 어쩔 수 없이 다치신 적이 있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일본에 이제 아시안컵인가? 시합을 나갔어요. 그때 일본 쪽 대회 나갔었는데 예전에 나갔었는데 그때 무릎을 한번 심하게 다쳐가지고 그때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네,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근데 주바보는 쉬지 않고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계속 보고 자기 할 수 있는 자세에서 연습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기본적인 몸풀기 동작이라든지 연습 동작이라든지 계속 쉬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더라고요. 결국은 지금은 재활훈련도 많이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의 뭐 무릎 박사예요. 지금 박사인데다가 그때 조금 나왔을 때는 하체 안 쓰고도 스파링 하고 막 이러니까 기술이 지금은 자기만의 또 기술이 엄청 많이 상승했어요 보니까. 네. 물론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다친다고 하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뭔가 계속 그 최악의 상황이 일지라도 계속 그 해 나간다면 그것도 그 나름의 이제 자기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또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오히려 부상이 왔다고 해서 너무 멘탈이라든지 뭐 너무 포기하시지 말고. 저는 부상이 짧게 있다 보니까 작은 부상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길고 가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한 6년차 수련을 하고 있는데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 제 주위에서 많이 물어서 회사에서 주위에서 다치지 않나 이런 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해요. 아니 안 다치는데요? 근데 다칠 수는 있으나 내가 적당히 욕심부리지 않고 재밌게 한다면 안 다친다.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홍보를 하거든요. 회사에. 너무 좋은 운동인데.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주짓수 하는 사람들 특징 하나? 네,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가 한번 나온 김에 저는 제가 이제 일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많이 받는 질문들을 한번 박사범이랑 계속 풀어가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죠.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무리 한번. 자, 오늘의 주제 결론은 뭐냐면요. 지나친 열정과 지나친 욕심 뭐 이런 것은 결국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주짓수 라이프에 부상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파링의 승패는 그때 잠시뿐입니다. 자, 자기가 선수 아니면은 주짓수를 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주짓수 라이프는 가늘고 길게 재밌게 맞아요. 즐겁고 재밌게 즐기시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항상.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죠? 하나 둘 셋 탭을 잘 칩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사범 TV 박사범이었습니다. 네 저는 호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